테슬라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EPS는 71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전체 매출은 251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일단 시장은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약간 엇갈린 부분은 있습니다. 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두 배 이상 늘었고요. 그런데 영업 마진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6%대였는데 8%대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현재 차세대 차량 출시로 인해서 성장률이 이번 해에는 저조할 전망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3% 가깝게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관련주도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에코프로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와 같은 뉴스를 내놓았습니다. M&A 전담팀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앞으로 차세대 동력을 구상하기 위해서 M&A 전담팀을 이렇게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주요 계열사의 전략을 총괄하게 된다고 하는데 최대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전망된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앞서서 글로벌 자원실을 신설한 바 있는데요. 주요 언론에서는 광산 투자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일각에서는 유상증자를 위한 발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식 회계 제재 여부에 관해서 다음 달에 논의될 예정이다라는 어제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재 여부는 다음 달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징계 수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고 또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달까지 이렇게 미뤄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 처리가 최근 들어서 분식 회계에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금감원 측에서는 이미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과징금 400억 원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관련 주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LG넥스원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완전한 압도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최근 방산주들의 걸맞는 실적을 냈습니다. 조용하게 강한 실적을 낸 건데요. 매출의 경우에는 2조 3,086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4%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64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LG넥스원 측에서는 국내 양산과 신규 수주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LG넥스원 다음 달 4일에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방산주들 전반적인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